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보면 되겠습니까? 아, 오늘은 좀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엔터주가 좀 6월 좀 상당히 좀 힘을 좀 내줬고요. 뭐 7월도 좀 어느 정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거리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, 여기에 따라서 공연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변이가 좀 변수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특히 이제 뭐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거리두기 해제 관련된 부분들 아직까지는 변수입니다만 뭐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하반기에 여러 지금 K-POP 스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티스트들의 어떤 복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공연에 대한 부분들,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같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, 뭐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증시에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판가로 좀 전이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바로 이제 충성도가 높은 팬텀 사업이 좀 그 원인이 아닐까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앨범 같은 경우도 출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콘서트 가격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를 좀 포기하는 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네 개 엔터사, 특히 이제 하이브를 포함해서 네 개 엔터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적자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받고 좀 어떻게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좀 이러한 부분들에 좀 탈피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반기까지는 아티스트들이 뭐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핫 그룹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블랙핑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언제 지금 컴백을 한다라는 좀 일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7월 이번 달에 뮤직비디오를 좀 찍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월드 투어가 이제 내년까지도 좀 계획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뭐 3분기 뭐 영업이익은 뭐 222억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좀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걸그룹 관련돼서도 뭐 트와이스 지금 전원 멤버가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랑 좀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하반기에 또다시 이런 그룹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특히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예상한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2PM이라든지 트와이스 같은 이제 그룹들이 지금 앨범으로 컴백을 하면서 좀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슈퍼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가수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연을 좀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연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BTS가 약간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어떤 최대 실적이 좀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좀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올해 지금 이번 주 한번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좀 주목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 업종이기도 합니다. 최근에 뭐 SM의 에스파가 다시 한번 컴백을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? 일단 엔터 3사 중에서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분명히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컴백에 대한 일정은 확실하진 않은 상황입니다. 8월쯤에 좀 컴백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일정은 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특히 이제 이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제가 볼 때 좀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2020년 10월 제가 볼 때는 정규 1집을 좀 발매한 이후에 거의 1년 10개월 만에
어떻게 보면 컴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월드 투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4분기부터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공연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월드 투어를 2019년에 좀 진행했었는데요. 한 47만 명 정도 지금 모객했죠. 근데 이제 올해는 월드 투어가 47만 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컴백과 동시에 뭐 그룹 활동도 있겠습니다만 솔로 활동도 있고요. 특히 최근에 뭐 명품 앰버서더로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P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VR, AR 관련돼서 메타버스 쪽으로도 좀 활발하게 지금 엔터테인먼트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랑 지금 VR 관련된 쪽으로 좀 협업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, 손절가는 4만 7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시점에서 조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요, 이 양현석 대표가 다시 한번 공동 대표로 온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. 회사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시그널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.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6만 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으니까요,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